유튜브의 황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보겸은 1988년생으로 올해 35세이다. 보겸이라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방송용 닉네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본명이 김보겸이며 본명에서 따와 보겸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여담으로 보겸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장미 한 박스를 선물하고 받은 이름이라고 한다. 보겸은 군산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다. 06학번으로 대학교를 입학한 보겸인데 2012년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방송에 집중하면서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보겸인데 돌연 2019년 군산대학교에 재입학 신청을 했고 06학번이 19학번 학생과 함께하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유쾌하게 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보겸이다. 보겸은 2012년에 아프리카 TV에서 던파 BJ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에 재능이 있었는지 방송 시작 두 달 만에 베스트 BJ를 달고 던파 BJ 최초로 시청자 수 1만 명을 달성하며 던파 방송의 1인자로 군림했는데 2014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롤 방송으로 채널 방향을 바꾸고 이후 종합 컨텐츠 방송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국인 유튜버 최초로 한 달 조회수 1억회를 달성하기도 했다. 보겸은 금수저 집안에서 자랐다는 루머가 돈 적이 있다. 방송 초기 던파의 무지성으로 현질하는 모습에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는 법조인이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에 보겸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비슷한 수입을 버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 버스도 하루에 5대밖에 다니지 않았고 버스를 놓치면 학교까지 1시간을 걸어갔다고 말하며 금수저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다. 보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와 함께 BJ 대표로 성화봉송을 진행했는데 성화봉송 코스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팬들에게 둘러싸이며 여기저기서 보이루가 울려퍼지면서 보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시켰다. 1988년생인 보겸은 버디버디 세대로 버디버디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밝히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버디버디로 첫사랑에게 고백을 했는데 어림도 없이 까이며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첫사랑에게 차인 이후 자신이 고백한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던 보겸인데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이미 전교생에게 소문이 난 상태였고 3일 동안 학교 책상에 엎드려 지내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보겸이다. 보겸은 음반을 발매한 적이 있다. 크레용팝 멤버인 엘링과 함께 작업한 스윗문과 나와 함께라는 음반을 공개했는데 스윗문이 멜론 차트 100위권 진입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보겸의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나와 함께는 노래방에 등록되기도 했는데 보겸의 팬들도 이건 좀 부르기 부끄럽다면서 금단의 노래 취급을 받고 있다. 여담으로 음반이 멜론 차트 1위를 하면 엘링과 결혼하겠다고 공약을 걸기도 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보겸은 집 주소가 공개된 적이 있다. 주소가 공개되고도 한동안 이사를 가지 않아 마을 명소마냥 보겸 집을 찾아오는 팬들이 허다했는데 그런 팬들에게 화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고기를 사주고 돌려보내는 등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보겸의 이웃주민들은 보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방송 진행으로 인한 층간소음으로 이웃들이 고충을 겪어 방송 중에 이웃주민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보겸은 전화번호가 유출되기도 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번호가 실수로 유출됐는데 이왕 유출된 김에 컨텐츠용으로 쓰자며 시원하게 공개 오픈한 적이 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다른 전화번호 두 개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보겸이랑 번호가 비슷한 다른 일반인이 피해를 입자 기존에 공개한 번호를 모두 폐지하고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새로 만들어 공개하며 컨텐츠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한 보겸이다. 보겸은 방송 초기 원피스 관련 영상을 자주 제작했다. 원피스 등장인물 전투력 비교, 원피스 각종 떡밥 정리 등 원피스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며 자칭 보다센세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는데 보겸의 팬덤명인 가조쿠도 원피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담으로 여러 원피스 영상을 제작했지만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고 뇌피셜이 많아 팬들도 보겸의 원피스 관련 영상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다. 보겸의 학창시절 꿈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다. 하지만 본인이 게임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진로를 틀었는데 본인은 프로게이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보겸이다. 대표적으로 오버워치의 미로 선수에게 각종 후원을 해줘 한국팀이 오버워치 월드컵에서 전승 무패로 우승을 하자 미로 선수가 보겸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보겸은 BK스타즈라는 오버워치 프로팀을 창단해 운영한 적이 있다. 본인의 꿈이 프로게이머였던 만큼 프로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한 달 평균 2천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며 팀을 운영했다. 하지만 보겸 자비로 운영되던 팀이기에 공식적으로는 아마추어 팀으로 취급됐는데 에이펙스 1시즌에서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프로보다 강한 아마추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후 아프리카TV의 공식 스폰을 받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프로팀이 된 BK스타즈인데 에이펙스 3시즌을 끝으로 팀원들과 상의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하며 2017년 팀을 해체한 보겸이다. 보겸은 자신의 주량에 대해 밝히기를 막걸리는 20병, 소주는 7병을 마실 수 있다고 밝혔다. 누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주량이라 시청자들은 보겸을 허언증 취급했는데 보겸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먹방 중에 본인의 주량이 청아 반병이라고 말했던 영상이 공개되면서 소주 7병은 결국 허언증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다. 보겸은 트와이스의 엄청난 열혈 팬이다. 모든 멤버를 다 좋아하지만 특히 나연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트와이스의 뮤비를 보면 호흡곤란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트와이스 콘서트도 자주 가는 편인데 자신 때문에 콘서트장의 어그로가 끌릴까봐 공연이 끝나기 10분 전에 미리 나오는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겸은 키가 매우 큰 편이다. 보겸의 키는 185cm로 알려졌는데 합방을 진행하는 보겸을 보면 큰 키를 가진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보겸의 키는 아버지의 유전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버이날 영상에서 보겸보다 큰 키의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며 키는 역시 유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보겸은 꾸준히 방송 수익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 금액과 시청자 이벤트 상품 금액을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한 보겸인데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밝히기를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며 원피스의 흰수염처럼 사람을 중시하면서 팬들과 오래도록 즐겁게 소통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로 보육원이나 학교 등 여러 기관에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팬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쓰는 보겸인데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같이 특별한 날이면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고가의 상품을 시청자에게 나눔하고 있다. 보겸은 자신의 유행어가 잘못 해석돼 논문에 실리면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보겸과 하이루를 합한 단어인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 단어로 해석해 페미니스트 강사 윤지선이 여성혐오 유행어로 철학연구에 논문에 게재하면서 한순간에 여성혐오 방송인으로 내몰린 보겸이다. 해당 논문에 대해 유튜브에 항의 영상을 올린 보겸인데 철학연구회 회장은 예로부터 한국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논문을 쓰는 사람을 적대의 세력으로 여긴다고 답하면서 보겸의 항의 영상을 묵살했다. 보겸은 트위터 메시지로 윤지선 교수에게 본인이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보이루를 사용한 걸 본 적 있냐고 물었지만 윤지선 교수는 여성혐오적 맥락에서 보이루가 쓰이는 게 맞으며 자신의 논문에 남성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퍼지고 보겸이 여성혐오를 하는 가해자 낙인이 찍히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자 자신의 얼굴이 가진 지금의 이미지가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형수술까지 진행하게 된 보겸인데 결국 해당 사건을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송활동까지 중단하게 된다.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2023년에야 소송이 마무리됐는데 3심재판까지 간 끝에 윤지선 교수가 보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됐다. 여담으로 해당 사건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하기 전 보겸의 구독자 수는 400만 명이 넘었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330만 명까지 빠져 여러모로 피해를 입은 보겸이다. 오랜 기간 이어온 사건을 마무리하고 2023년 9월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한 보겸. 성형수술로 이전과 달라진 얼굴을 공개했는데 몇 년 만에 얼굴 공개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보겸의 방송 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시청자는 원래부터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윤지선 사건을 핑계로 성형한 거 아니냐? 성형하고 얼굴이 이상해졌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튜브 복귀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당당히 용기를 낸 보겸. 윤지선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보겸인데 앞으로는 밝은 모습으로 좋은 일만 가득해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물사전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